자, 점검해 보겠습니다. 내일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가 뭐지? 키베이 어떠냐? 스테이 에이 어떠냐? 스테이 에이 어떤 이름은 없어. 어떻게 해요? 스테이 어떤이죠? 제가 누군가 다른 무언가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체를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는 keep a 어떤이고요. 누군가가 어떤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뭐예요? stay 어떤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넘어가. 이거 주소 뭐였어요? address address죠. 오케이. address 네? 이건 제가 소개되네.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address하고 뭐 t로 시작하는 단어하고 막 헷갈려 하는 사람이 아직 있는 것 같아. 제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로 시작하는 단어도 그렇고요. 다른 단어. 그 다음에 이건 뭐야? traffic이죠 이건. traffic. 이건 뭐야? 이게 accident죠. 여기에 보면 traffic, accident, 그 다음에 어드레스 꾸준하게 헷갈려 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 이제는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의 뜻은 자꾸 어떤 시로 적어? 즐기다가 뭐예요? enjoy죠. 자꾸 즐거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즐거운은 joyful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하다시라고 전번에도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 곤란한 상황이 뭐죠? trouble이고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뭐였어요? in trouble.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뭐 G로 시작하는 거 해도 되고 M으로 시작하는 거 해도 돼. 둘다 똑같아요. 뭡니까? 또는 make 어떤. 둘다 같은 뜻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뭐였어요? 어떤 상태로 있다. 이게 stay 어떤이죠? 오케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것들 잠깐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통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 하나씩 볼까? 오케이. 이거 어려웠던 사람 있나요? 오케이. 그럼 좀 이따 시켰을 때다 하면 되겠지? 지금 얘기해. 알겠습니까? 좀 이따 말하기 시험할 때 틀릴 것 같다는 거. 선생님 분명히 어떤 거에 힘들었는지 얘기하라고 했죠.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오케이. 읽어볼까요? Those are rules that everyone must follow. 어려웠던 친구. 뭐는 뭐다? Laws는 rules다. Rules는 rules인데 어떤? That everyone must follow. That everyone has to follow. 됐습니까? 오케이. 다할수 있죠, 그러면? 오케이. 뭐 연습 한번 해볼까요? Those are rules that everyone must follow. Rules that everyone must follow.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Those protect people and the things that they own. 로즈는 프로텍트 해준대요. 누구랑 누구를? People and the things를. Things and things인데 어떤? That they own. 그러니까 대신지 투인지 막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는 왜 대신지 투가 아니지? 땅콩이 있어서. 그래서 that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that은 누가 뭐뭐 하는 것 이란 뜻도 있고 누가 뭐뭐 하는 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에 that은 누가 뭐뭐 하는 것이야 누가 뭐뭐 하는이야 현용. 그렇죠. 누가 뭐뭐 하는. They가 own 하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죠. They가 own 하는. 그 다음에 굳이 own 고집할 필요 없다 했어요. 뭐로 써도 된다 했어요. That they have. 그러니까 같은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오케이. 어려웠던 친구. 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뭐였더라? Those protect people and the things that they own. Those protect people and the things that they own.
Olo says that bird must be on a leash when we walk. 어렸던 친구. Olo가 says 한다. 자, says를 하는지 helps를 하는지 헷갈려 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says는 말한다 또는 뭐뭐라고 쓰여 있다라는 뜻이죠. 어떤 법에 쓰여 있단 말이야. 어떤 법에 쓰여 있다. 어떤 법이 말을 해줍니다. 알려줍니다. Olo says. 누가 뭐뭐 해야만 한다는 거. But it must be on a leash. 해야만 한다라. 이거. 여긴 to가 아니고 왜 되십니까? 땅콩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bird가 목줄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 But must be on a leash. 라 이것을 언제 시도 때도 없이 맨날 목줄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죠. 언제? When we walk. 그러니까 오케이. 다들 쉬웠죠? 오케이. 어떤 법이 알려줍니다. 무엇을? That bird must be on a leash. 언제? When we walk.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서 어로가 뭐 해준대요? 어로가 helps 해준대죠. 뭐 하는 것을? To keep bird and others safe 하는 것을. 법이 그 법은 이 그 법은 뭐라고 쓰여 있는 법이었더라? Bird must be on a leash when we walk 라고 써있는 법이죠. 그렇죠? 그 법이 뭐 해준대요? 도와준대죠. 뭐 하도록? Keep bird and others. 어떤 상태로? Safe한 상태로. 됐나요? 오케이. 그럼 이제 슬슬 한 명씩 시켜도 되죠? 그렇죠? 나는 뭐 때문에 어려웠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들 오케이. 그래서 초이야 맞아? 뭐라 그랬는데? 오케이. 맞아? 다솔이가 했던 거? 뭐라 그랬는데? 오케이, 맞아요? 친구들이 했는 거 맞아요? 틀린 거 같아? 뭔데 이 문장은? 오케이, 지금 못 떠올리는 게 뭐예요? keep을 생각 못 했죠? keep의 어떤을 도와준다 하면 A가 어떻게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다시 the law helps. To keep bird and others. To keep bird and others. 어떤 상태로? Safe 한 상태로. 뭐 others 대신에 other people 써도 되겠죠. The law helps to keep bird and others safe.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일단 읽어볼까요? Allah says that bird must be well attacked with our address on. 오케이. 자, 이걸 지금 통문장에서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거. 자꾸 얘를 오케이. 이름표 하다. Well attack. 이 부분에 자꾸 실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냈죠. 좀 이따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with의 뜻은 뭐뭐가 있는 이란 뜻이죠. 우리의 주소죠. 우리들의 주소. Our address. 우리들의 주소가 위에 적혀 있는 이름표. Attack with our address on. Attack with our address on. 됐습니까? 오케이. 좀 힘들다 이 문장. 힘들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쉬워요? 시키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현종아 뭐? Allo says that bird must be on our address on. Very good. 그쵸? 맞았죠? 그쵸? 맞았죠? 그쵸? 뭐라 그랬는데? on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어디 부분에 좀 좀 자신이 없냐면 요런 부분에 좀 자신이 없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집에 가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거 문장을 전부를 다 안 외워져 전부 문장을 통째로 다시 보고 그러니까 시간만 많이 걸리고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끊어있기 왜 합니까? 어떤 의미의 덩어리, 요거를 통째로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면 좋겠다. 이거 문장을 잘라서. 됐습니까? 법이 말을 해줍니다. Allah says. 이 부분이 안 되면 Allah says 해준다. 뭐를? That bird must wear. 뭐 해라고? 버드가 착용해야만 한다라는 거. 이렇게 이렇게 잘리죠? 네. 그 다음에 뭐를? A tag. tag은 tag인데 어떤 tag? With our address on.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Allah says. 요 정도까지는 머릿속에 짚고 넣을 수 있잖아. 짧게 끊어서. 그래서 그냥 뭐 하라고? That bird must wear. bird가 해야만. 이거 뭐 must 잘 안 떠올라. 그러면 뭐 굳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니라 했죠. 뭐라 했어요? Has to. 이것을 했죠. bird는 몇 마리니까? 몇 마리니까. 오케이. 뭐 어쨌든 bird must wear. 뭐를 wear 해야 되더라? 태그. 태그는 태그인데 어떤? With our address o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The law has people to know where bird lives laws. 아, 자, 시험 채점 결과 많이 틀렸던 것들, 일단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오케이, 이 문장은 누가 뭐 해준대요? 그 법은 도와주죠? 누구를 도와줍니까? 사람들을 도와주죠. 사람들이 뭐 하도록? 알도록으로. 그럼 그 법은 사람들이 알도록 도와줍니다. The law helps people to know. The law helps people to know. 사용된 건 help A to do. 또는 help A do. A가 뭐뭐 하도록 도와주다를 사용해. 그 법이 도와줘. 누굴 도와주는데? 사람들 도와주잖아. People 도와주다. People이 뭐 하도록? To know 하도록. 그러면 알도록 도와준다 했으니까 뭘 도와주는지, 뭘 알도록 해주는지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어디에 버드가 사는지. 됐습니까? 버드가 어디에 사는지 where bird lives. 버드가 산다 bird lives. 버드가 어디에 사는지 where bird lives. 만약 그 다음에 만약 그가 길을 잃어버린다면 if he's lost. 끊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영어는 우리말과 차이점. 우리말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는 너무너무 많이 달라요. 차이점이 많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말은 이 문장을 막 뒤죽박죽 섞고 지금 잘라왔는 거 막 바꿔서 섞어서 얘기를 다 알아들어. 됐습니까? 사람들이 버드 어디 사는지 그 법이 알도록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줘. 만약 버드가 길을 잃는다면 이렇게 해서 알아먹고 만약 버드가 길을 잃어버린다면 사람들이 버드가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있도록 그 법이 도움을 줘. 이렇게도 알아먹고 다 알아먹죠. 그렇죠? 하지만 영어는 그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 그거를 어순학습이라 그래. 어순학습. 자, 한국어는 어순학습을 할 필요가 없는 언어야.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고 시작해서 쓰고 말하고 했던 언어는 어순학습이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왜 순서대로 놔야 되는지에 대한 전혀 필요성이라든지 왜 그래야 되는지 몰라. 그렇습니까? 하지만 영어는 전혀 다른 언어야. 여러분들한테 자, 우리는 우랄 알타이 어족이고 굴절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못 알아듣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뭐 우랄 알타이 어족이니 뭐 라틴 어족이니 뭐 기능어니 굴절어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한테 자연스럽게 누가 뭐 한다? The house 해준다. 누구를? People을. People이 뭐 하는 거? To know. 알도록. 뭐 알도록 했으니까 뭘 알도록? Where bird lives. 그렇죠? 시도 때도 없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버드가 혼자 막 돌아다니고 만약에 버드가 막 혼자 길을 잃고 돌아다닌다면 If he is lost. 이렇게 순서대로 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는 통문장에 중요하게 얘기한 건 단어의 스펠링이 맞냐 틀렸냐가 아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알다. know. 그렇죠. 아는 것. to know. 이런 뭐뭐 하다라는 말을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한. bird가 착용해야만 한다. bird must wear. bird가 착용해야만 한다라는 것. That bird must wear. 이런 것들 우리말과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익혔으면 하는 생각에서 통문장이라는 이 빡센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법이 도와준대요. 됐습니까? 그 법은 도와준다. The law helps. 누구를 도와줍니까? People를 도와주죠. People이 뭐 하도록? To know. 뭘 알도록? Where bird lives. 시도 때도 없이 아니고 만약 어떻게 된다면? If he's lost. 오케이.
통문장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 아, 안 외워져. 이거 도대체 어떻게 외우라는 거야. 통문장 왜 하는,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단위 잘라서, 됐습니까? With our address on. 이게 안 외워지면 공부 부분만 집중적으로,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말과 붙이는 거죠. 이름표는 이름표인데, 내 사진이 붙어 있는 이름표 아니죠. 그렇죠? 뭐가 있는 이름표야? 우리들의 주소가 적혀 있는 이름표. 자, 이 부분도 이 말 있죠. 우리 주소가 적혀 있는 이름표라는 이 짧은 말에도 우리말과 영어의 큰 차이점이 들어있어요. 우리말은 어떤 이란 말은 무조건 앞에 가야 돼. 절대로 이름표, 우리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주소가 적혀 있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렇죠? 우리 주소가 적혀 있는 이름표. 엄마가 오늘 아침 해주신 따뜻한 맛있는 밥. 이렇게 얘기하지. 절대로 순서가 바뀌는 일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이럴 때 얘기하죠. 자, 영어는 무슨 시가 어떻게 되면, 어떤 시가 길어지면, 어디로 가야 되더라? 뒤로 가야 되더라. 그니까? 오케이. 그걸 뭐 굳이 여러분들한테 뭐 전치사구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럼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 아, 이건 전치사구가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학교 선생님들 그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설명 안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Allah says that kids have to ride in special seats in cars. 또 어떤 법이 있죠? 뭐라고 이제 규정을 해놓은 거죠? 법에 이렇게 땅땅땅땅 적혀 있는 거죠. 이거 어기면 니들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뭐 심한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갈 수 있어 라고 적혀 있단 말이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Kids have to ride in special seats 해야 된다라? 네. 이것을 kids have to ride. 자, 그럼 잘라봅시다. 아이들은 타야만 한다. Kids have to ride. 어디에? Where? In special seats. 집에서죠, 그쵸? 집에 있을 때 특별한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죠? 아니죠. 뭘 타고 있을 때? In car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좀 어려웠다. 자, 이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have 대신 뭐 써도 돼요? Must. Must도 되죠. Okay. 뭐, 아, 이거 have to가, must가, 아, 뭐지? 아씨, 어떨 때 must, 어떨 때 have to. 헷갈려 죽겠네. 아, 짜증나. 이러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다만, 여기에 keys has to는 아니죠. keys니까. keys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럼 they has야, they have야. They have. 됐습니다. 그래, 여기 have to 쓰는 거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어떤 법이 말해줍니다. 알려줍니다. Allah says. 누가 뭐 한 바. 그러면 이제부터 곧 만들 거야. 뭐? That kids have to ride 어디에? In special seats. 어디서? In cars. Allah says that kids have to ride in special seats. In cars.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안 하고 떠듬떠듬 해도 돼. 어로가 말하니까 뭐지? 아, 어로 세이는 아닌 것 같아. 어로 세이가 아니에요. 왜 어로 세즈지? 어로 안만 길어봤자 이지니까. 자, 여러분들이 제가 예고 없이 쳤는 시험지가 하나 있었죠. 그렇죠? 오케이. 여덟 문제가 아홉 문제 쳤는데, 오, 초이가 제일 잘 쳤어. 와우, 짱. 자, 근데 거기서 네 개 맞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어. 거기에 보면은 어떤 시험 문제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기억이 날지 모르는데,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상자 같은 데 안에 막 영어 문장이 쭉 써 있죠. 그런 다음에 뭐 여기 she 같은 게 하나 있고, she 뒤에 이렇게 해갖고 여기 love겠니, loves겠니 이런 거 고르라는 거 있었죠. 그렇죠? 뭐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죠. 누가? 예. 어, 가지고 있네요. 뒤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을 거야. 잘하죠. 아, 꼴도 보기 싫어! 잘했어요. 그런 거 없다고? 여기 있잖아. 이거. 내가 이거요? 정말 싫었지, 이거. 많이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중학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미리 이제 여러분 6학년이니까 미리 좀 얘기해 줄게. 나 학교 선생님들 이런 거 막 가르치는데, 뭐 she는 3인칭 단수고 시제가 현재니까 동사에 s나 es를 붙여야 돼 막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응? 네? 어떤 거? 네가 터치를 잘못한 거 같은데? 네? 뭐라고? 네가 적은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네.
아, 뭐야, 3번 들어갔지? 어, 3번 들어갔어. 어, 우리도 그렇게 떴어. 왜? 3번도 그렇게 했어요. 뭔 말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 이건 상관, 아, 이건 상관없어. 어베티나는 맞아. 아, 이게 그 밑에 거는 신경 쓸. 언어를 감지할. 이게 선생님이 다른 다른 구글 드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것이 이제 가려져 있던 글씨가 있는데 그게 풀려와서 그래. 컨트롤 거기다 이렇게 선생님이 쓰고 그거를 이제 여기다 옮기는 과정에서 붙는 경우가 있는데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선생님 굳이 그거를 뭐 이게 3인칭 단수 현재고 주어가 3인칭 단수고 현재 시제니까 동사에 s를 붙여야 돼 이렇게 설명하는 거보다 알겠습니까? 어? 하다시 있습니까? 자동으로 알게 돼요. 좀 이따 선생님이 이제 2학기 좀 되면 슬슬 섞어서 쓸 거야. 그때부터 명사, 형용사. 벌써 소화불량 걸린 것 같죠?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배들도 잘들 따라왔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입니다. 아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치? 자, 일단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것까지 살펴보면 여기까지 했었죠? 네. 오케이. 그래서 그 법은 뭐라고 써 있는 법이었더라? Kids have to ride where? In special seats where? Cars. 뭐라고 써 있던 그 법이 당연히 도와주겠죠? 네. 그렇죠? 뭐 하도록 지켜주도록 도와주겠죠? 그렇죠? 누구를 지켜주겠어? 키즈가 어떤 상태로 있도록 세이프한 상태로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니까 이런 단어 우리가 통문장 하기 전에 단어부터 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근데 나는 단어는 자신 있어. 아, 근데 통문장만 하면 안 돼. 힘들어. 알겠습니까? 자,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렇죠? 네. 내가 단어를 100만 개 알아도 그거를 I happy am.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I school go. 나는 학교에 간다. 아, 나는 I school. 아, 학교에 school 간다고. I school go.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가 세뇌를 시키고 있어. 뭐 하는 방법이 문장에다 계속해서 여섯 가지 질문을 하도록 계속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하고 있어. 어, 나는 학교에 간다. 잘라보면 누가 가는 거야? 여섯 가지 질문부터 보면 여섯 가지 질문에 뭐가 있나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다 알죠? 그렇죠. 혹시 모른다면 또 인터넷에 육하원칙이라고 쳐보세요. 알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럼 나는 학교에 간다. 라는 문장을 간단하게 보면 누가 가는 거야? 내가. 그렇죠. 누가 가는데? 아, 내가 가는데. 아이가 가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어디로 가 있죠? 어디로 가는데? 학교로 가죠? 뭐 하는데? 가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누가 뭐 한다? I go. 어디로? To school.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부터 수업 들어가면 되게 네 왜 왜 네, 좋아하세요. 아, 예, 저 그럴 줄 알았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 죽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 여기서 또 하겠습니다. 대표 쓰고. 오케이, 일단 읽어봅시다. All says that we have to wait for a walk signal before we cross the street. 오케이. 누가 뭐 한대요? 언어가 says 해주죠. 뭐라고 says 한대요? That we have to wait for a walk signal. 해야만 한다라? 인 것을. 그쵸. 집에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죠. 그쵸? 집에 현관문 딱 열면. 그쵸? 이렇게 해야 되죠. 그쵸? 맞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뭐가 붙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부터 before라고 붙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언제? Before we cross the stree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은 이렇게 되죠. 오케이. 이 문장에 여섯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렇죠.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누가? 그렇죠. 법이 뭐 한다? says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We have to wait for a walk signal. 해야만 한다라? 그것을. 언제?
before we cross the stree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전에 뭐 이렇게 생긴 거 프린트 해주고 아직 수업 안 한 거 있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 뭐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면 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때 수업할 때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당연히 그거겠죠. 그렇죠? 어떤 법이 뭐 한다? 말해주죠. 우리가 뭐 해야만 한다? We have to wait for. 우리가 기다려야만 해. 그렇죠? 니들 기다려야만 we 뭐 우리가 기다려야만 되는데 we have to wait for 무엇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A walk signal. Walk signal이 뭐겠어요? 걸어라. 그렇죠. 걸어라 신호. 좀 우리말스럽게 해봐. 초록불. 보행 신호. 그렇죠? 보행 신호. Walk signal. 초록불. Walk signal. 됐습니까? 오케이. 언제? Before we cross. 우리가 뭐 하기 전에? 건너가기 전에. 뭘 건너가기 전에? The street. 도로를 건너가기 전에 반드시 we have to wait for walk signal. We have to wait for walk signal. 이 부분이 제일 소화불량 걸릴 것 같죠? 네. So we have to wait for walk signal. We have to wait for a walk signal. 팝송 부르듯이 알겠습니까? We have to wait for a walk signal. We have to wait for a walk signal. We have to wait for a walk signal. 뭐라고요? We have to wait for a walk signal.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해보고 이제 아 지겨워. 내가 할 수 있는지 보자. 그렇죠? 한번 보면 되겠죠, 저 엄마야.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법이 얘기를 해주죠. 그렇죠, 뭡니까? Other says. 뭐라고 얘기합니까? That we have to wait for a walk signal before we cross the street. 그렇죠. 다 같이 어떤 법이 알려줍니다. Other says that we have to wait for a walk signal. That we have to wait for a walk signal. That we have to 더 잘라 그럼. That we have to wait for. That we have to wait for. That we have to wait for. That we have to wait for what? A walk signal. 언제? Before we cross the street. Before we cross the street. Across 아니다, 그치? 이번엔 cross 하다 쉬워야죠. 그렇습니다. Okay. 우리가 건너간다. We cross. 우리가 건너가기 전에 before we cross. 무엇을? The street. 그러니까, okay.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습니까? 오케이. 현종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직 안 될 것 같아. 한번 더 보는 거죠. 됐습니까? 누가 뭐 한다? Others said. 뭐라고 says 한다? That we have to wait for. Wait for what? A walk signal. 언제? Before we cross the street.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맞든 틀리든 해보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안 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줘. 또 문장 전체를 다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길어 짜증나. 에쳇쳇쳇쳇 이러지 마시고요. 아십니까? 어떤 법이 얘기합니다. Allah says 뭐라고? That we have to wait for what? A walk signal. 언제? Before we cross the street. 됐습니다. 우리가 길을 건너가기 전에. 됐습니다. 집에서 집중적으로 해보시고요. 그 다음 연습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The law helps to keep us safe from passing cars. 오케이. 일단 여기에는 단어했던 건 keep a 어떤이 보이죠? 네. 그렇죠. 앞에도 계속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도 보입니까? Passing. Passing cars가 뭐예요? Passing cars. 차가 지나가는 중에 있는. 오케이. 자. 그렇죠. 오케이. Passing은 당연히 뭐로부터 왔어요? Pass. 오케이. 이 얘기 왜 시작하는지 벌써 아는 사람 있죠? 패스의 뜻은 지나가다 또는 뭐 전달해주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하다시죠? 하다시에 뭐 붙일 수 있나요? ing 붙이면 선생님 여러분들이 패싱 만들고 왔어. 선생님 패싱이 무슨 뜻이에요? 뜻 몇 개? 뜻 두 개. 그래서 뭐? 그렇죠. 지나가는 중인. 여기는 관로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것. 그러면 지나가는 것 차야? 지나가는 차야? 지나가는 차.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뜻이 좋겠다? 첫 번째 뜻.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선생님이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생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어떤 시험을 치느냐. 여기 패스에다 이렇게 밑줄 꺼놔요. 그래 놓고 시험 문제는 얘랑 같은 뜻으로 쓰인 녀석을 골라라 하면서 I am passing이 들어있는 문장을 다섯 개 이렇게 보여줍니다. I like, 예를 들어서 뭐 I don't like passing the street. I don't like passing the street 라는 문장이 있다. I don't like passing the street. 달라요. 오케이, 그럼 뭐죠? I don't like, 나는 뭐 한대요? 난 안 좋아한대죠. Passing the street. 도로 지나가는 것을. 그렇죠. 그때는 것이죠, 것. 네. 그렇습니까? 하지만 she is passing the street. She is passing the street. 그녀는 어떤이다? 길을 건너가고 있는 중이다. 여기 구분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내가 이걸 자 이건 동명사고 이건 현재분사야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중학교 과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아듣기 위해서 지금 아 이런 뜻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미리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중학생 되기 싫죠, 그쵸, 벌써. 오케이. 그 법은 자 그래도 안 될 수는 없고요. 기왕 중학생이 될 거라면 영어 공부를 잘하고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잘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학생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 방법은 제가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들도 다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법은 도와줍니다. The law helps. 무엇을? To keep us safe. 하는 것을 누구로부터? From passing cars.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 또 예, 또, 아니,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나가는 차가 한 대겠어요? 아니요. 됐습니까? 당연히 여기 붙어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그 법이라 그랬는데 그 법은 뭐라고 써 있는 법이 없더라? That. We. We. 아, 언제 바뀌어? Wait, 어, 바뀌었다. ...라고 써있는 법이죠. 네. 법은 도와줍니다. 무엇을? To keep us safe.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을. 누구로부터? 호랑이들로부터 지켜주죠. 그쵸? 네. From passing cars. 지나가는 자동차들로부터. 오케이. 아 지겨워. 이제 한번 해볼까?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법이 도움을 준대요. 됐습니까? 네. 그 법은 도움을 준다. The law helps. 오케이. 누가 뭐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도와줍니다. 뭐 그냥 누가가 없죠. 네. 뭐 하는 거 지켜주는 것이죠. 네. The law helps to keep. 누구를 keep 지켜줘요? Us. 어떤 상태로? Safe한 상태로. 누구로부터? From passing car. 그렇지. The law helps. The law helps. To keep us safe. To keep us safe. 누구로부터? From passing cars. God, the law helps to keep us safe from passing cars.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A law says that bike riders must follow the traffic laws. 됐습니까? 예, 이런 사실 알고 있었어요? 네. 몰랐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네. 예, 저 뭐 여러분들하고는 관계 없지만 앞으로 이제 술 마시고 자전거 타면 그것도 음주운전으로 다 펴서 벌금 내야 된대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써 있는 법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게 써 있는 법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Traffic laws. 그럼 traffic laws가 뭔 뜻이에요? 교통법규. 그렇죠. 교통법규가 한계겠어요? 아니야.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다? 누가 다 언어가 세즈다. 뭐라고 세즈한다? Bike riders must follow the traffic rules. 끊을 때는 한 군데밖에 없네요. 됐습니까? 언어가 세즈한다. 뭐라고 세즈한다? That bike riders must follow the traffic rules. 아, bike rider가 뭐였죠? Bike rider. 자전거 타는 사람들. 그렇죠. Bike riders 한번 길어봤자 day. day죠. 그렇죠. 이거 왜 물어보는지 알아요? 네. 오케이. must 대신에 그럼 뭘 써도 되나요? has to인가요? have to인가요? they have to야. they has to야. they have to. 그렇죠. must. 아 이거 must야. have to야. 하지 마시고요.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 have to 써도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 뒤를 졸졸 따라다니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이나 규칙을 준수하다라는 뜻도 있죠. 나 따라와. Follow me. Follow me.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교통법규를 준수하다. Follow the traffic rules. Rules 참 rules를 잡고 있습니다. 오케이. 어떤 이제 뭐라고 써 있겠냐. 다 알겠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That bikers must follow the traffic laws. 됐습니까? 다 같이 Allah says. Allah says that bike riders must follow. That bike riders must follow. Must follow what? The traffic rule. 아, 자꾸 우리래. Traffic laws. 뭐 같은데요. 뭐 traffic rules 한다고 선생님 틀렸다고 안 해요. 같은 뜻이니까. law나 rule이나 어떤 말? 같은 말. 조금 차이가 있다면 rule은 아, 뭐랄까. 뭐 어겨도 좀 혼 덜 나는 느낌? 쉽게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rule은 어겨도 좀 혼 덜 나는 느낌? law는 어기면 갑자기 경찰 출동해서 너는 체포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 law인데 뭐 어쨌든 그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뭐 얘기한 거냐? 어우 우리 초이 졸려. 피곤해. 아 오늘 이거 하고 왔나요? 아, 저 안 했어요. 감기 걸려서.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룰 써야 되냐, 로 써야 되냐 고민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네. 이거 상관없습니다. 자, 오케이, 다 같이. A rule says. A rule says. A law says. A law says. That bike riders must follow. That bike riders must follow the traffic rules. The traffic rules. Traffic laws. Traffic laws. 같은 얘기고. Traffic rules, traffic rules. 선생님 입에 붙어 있어서 그래. Traffic rule이란 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Traffic law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The law helps to keep bike riders safe. 뭐 간단하죠. 누가? The law가 뭐 한다? Helps 한다. 무엇을? To keep bike riders safe. 끊을 때는 여기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그 도법이 도와주죠. 그렇죠? 네. 뭐 하는 거? To keep 지켜주는 거죠. 네. 이번엔 누구를 지켜주겠어? Bike riders. 어떤 상태로? Safe한 상태로. 됐습니다. 근데 더 로우가 뭐였더라? 법. 그 법이 뭐였더라? 아, 그 Bike. Bike riders must follow traffic laws. 일부러 혀를 내밀었어요. Rules 할까봐. Traffic law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법은 도와줍니다. The law helps to keep bike riders safe. To keep bike riders safe. To keep bike riders safe. 오케이. 그래서 그 법은 도움을 줍니다. The law helps. 무엇을? To keep bike riders safe. 아, 대왕 선물. 오케이, 다 계속했어. 시간아, 2분밖에 안 남았다지. 1분 지났어. 오케이,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A law says that bike riders must wear helmets when they ride. 됐습니다. 문장의 구조는 패턴 영어 같습니다, 또. 네. 그렇죠? A law says that 누가 뭐 해야만 된대. 그래놓고 그 법이 왜 그 법이 왜 필요한 건데? 라고 물을까봐 The law helps 해준다. 뭐 하는 것을 To keep 누구 safe 이런 식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법이 왜 필요하다? 법이 왜 필요하다? 벌금 벌 야 너 돈 내! 이러려고? 아니야. 그렇죠. 안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럼 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네. 법을 왜 지켜야 돼요? 안전하게 벌금 안 내려고? 네. 그렇죠. 벌금 안 내려고 지켜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법만 없었으면 막 그냥 빨간 불일 때 막. 근데 어차피 벌금 없어도. 나 그런 사람 봤어. 나 그런 사람 봤어. 선생님이 교차로에서 이렇게 좌회전 깜빡이 놓고 이렇게 좌회전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쪽에서 어떤 애가 빨간 불인데 자전거 타고 손살같이 지나가더라고. 자전거 인도모잖아요. 예? 예? 그 저러고 완전 황당했어. 인도모라고?
선생님 살살 운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가지만 안 그런 사람 많아요. 센티멘탈. 몰라. 생각. 오케이.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이 전문자까지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야야 튀어. 고맙습니다. 내려가세요. 자. 어느 문장까지 했는지 알죠? 네. Goro helps to keep bike riders safe. 까지 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업하는데 머리가 너무 무거운 거야.